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시점의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보합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보합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미국 시장은 부활절로 인해 주식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특별히 나온 호재와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바인데요.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첫 번째, 금리 상승 추세입니다. 지난주 한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까지 상승하면서 곧 3%대의 금리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과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들의 약세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격 동조화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PBR 1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종목별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급과 실적이 양호한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계속되는 이 종목별 장세에 조금씩 지쳐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좀 특징적으로 더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카 관련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테슬라를 비롯 애플카까지 단순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스마트카가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당연히 반도체 탑재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져온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카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장기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혜성 DS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로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으며 패키지 기판과 리드프레임 모두 타이트한 수급 속에서 가격 조건이 양호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00억 수준인데요. 이번 발표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는 시가총액이 2조까지 보인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대비 PER이 7배 수준이기에 향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해 나가신다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게임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게임주도 큰 폭의 조정을 보였던 업종입니다. P2E 관련 정부 규제가 이어지고 몇몇 게임 회사 측에서 코인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게임주는 점차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게임주는 관심권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펄어비스라는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4월 26일에 중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적이 대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해 6월에 중국 판호를 받은 후 10개월 만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전문 사이트에서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임으로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선정되는 등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패키지 기판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올해 1분기에 가장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인 섹터를 꼽자면 패키지 기판 관련 섹터입니다. 과거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국내 기판 업체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는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수 페타시스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면 FCCSP, MCP 등 모바일 제품군을 다루는 심텍, 대덕전달, 코리아 서킷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도 실적이 좋지만 중국 스마트폰 수요 침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를 보고 있는데 이수 페타시스는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서버라는 전방 산업을 기반하고 있어 보다 편안한 대안이 될 듯합니다. MLB 업황 호조와 함께 얼마 전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발표하여 추가 성장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